즐거운 부동산 재미랜입니다. 고덕 비즈밸리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작년 영상에는 볼 수 없었던 공사 모습도 나오니까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덕 비즈밸리 강동 유원센터 분양 완료 소식입니다. 강동 유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소식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는데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분양을 하는 바람에 뒤늦게 유튜브 영상으로 구독자님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분양 뒤 소개하는 영상이라 대단히 죄송하지만 분양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고덕 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전매를 통해서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하는 곳입니다. 고덕 비즈밸리는 이케아 입점 소식과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뜨겁다고 재미랜 유튜브에도 소개를 했는데 그 전에 영상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오늘은 고덕 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좌회전을 하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공사를 하는 곳입니다. 고덕이라는 명칭은 평택 고덕 신도시가 있어서 지역을 제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랜이 오늘 말씀드리는 곳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비즈밸리입니다. 명칭은 강동구 고덕 비즈밸리 강동 유원센터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입지 분석, 즉 교통 환경인데 교통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우선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올해 공사를 시작으로 2027년 샘터공원역이 개통 예정인데 9호선 샘터공원역이 개통이 되면은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고덕 비즈밸리 내 초입에 있어서 노출성이 좋고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사하는 곳이 포천 세종강 고속도로인데 바로 고덕 비즈밸리 옆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천 세종강 고속도로 1단계 사업이 안성까지 2022년 개통 예정인데 이것이 개통되면은 강북 및 구리 남양주 접근성이 좋아서 경기도권에도 출퇴근이 좋습니다. 지금 포천 세종강 고속도로 제가 좀 화면을 크게 해서 한번 찍었습니다. 남쪽으로 군림공원 외에 삼태공원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서쪽으로는 유통 판매시설 이케아 입점 예정입니다. 앞에 보이는 왼쪽 오른쪽 숲들이 굉장히 크죠. 여기가 센터공원역하고 큰 공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교역 신사옥 건설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개발 호재로는 고덕동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완료해서 약 2만여 세대가 입주를 마쳤고 신도시격으로 개발을 완료하면서 강동구 고덕동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지역 가치 급상승 및 지속적인 교통망 확충, 고덕 강일지구와 하남 미사지구까지 대규모 택지 개발로 신축 아파트 입주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덕 비즈밸리에는 강동 유원 지식산업센터 외에 입주 예정인 기업들을 살펴보면 이케아, 한국고용정보, 쿠쿠전자, 신라교역, 기산텔레콤, 두드람, 우진산전 등 17개 회사가 신사옥을 지어서 입주할 예정인데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강동 유원센터 6블록만 있어서 일반 분양 물량에 앞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없어서 희소성이 좋습니다. 강동구에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이번 강동 유원센터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을 마치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강동 유원센터 건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343-2번지 1원이고요. 대지 면적은 약 3,000평, 연건평 약 2만평,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 비동은 14층까지 두 개 동으로 짓습니다. 상가,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했는데 지식산업센터 면적을 살펴보면 분양면적 23평, 전용면적 11평, 분양면적 27평, 전용면적 13평, 분양면적 57평, 전용면적 27평, 평당 분양가격 1730만원에서 1470만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하고 가는 곳이 고덕 강일지구와 하남 미사지구로 가는 쪽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지금 산이 보이죠? 저기 이제 공원인데, 저 공원 지나자마자 제일 풍경채 아파트가 2월달인가 분양을 했죠. 그 바로 옆입니다. 시행사로는 교보증권과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더 PGA, UNI입니다. 시공사는 계룡건설. 고덕 비즈밸리 강동 유원센터 편의시설 보면은 공유오피스, 휘트니스, 웰컴센터, 공공형 키즈카페, 스마트팜, 웰컴스퀘어, 비즈스퀘어, 휴먼스퀘어 등 일하는 직장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뭐니뭐니 해도 직장인들 출퇴근이 좋아야 하는데 9호선 개통이 되면은 더 큰 미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곳이어서 전매를 통해서라도 매수를 추천하는 곳입니다. 고덕 비즈밸리 강동 유원 지식산업센터 외에 더 이상 분양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도 아주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으로가 제일 풍경채 아파트 공사하는 모습입니다. 고덕 비즈밸리 강동 유원센터 전매 문의, 그 다음에 매물 상담은 재미랜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여러분들 재미랜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그전에는 제일 풍경채 공사하는 모습이 없었는데 공사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근데 여기 앞에 보이는 가로로 된 그 도로가 외곽 순환도로입니다. 그래서 거의 서울의 끝자락이라 할 수 있는데, 서울 끝자락에서 대규모 택지 개발,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이런 공사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강동 유원 지식산업센터 모형도 하고 평형별 위치가 나오니까 계속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하기 누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